즉각 귀국해서 즉각 조사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 입장도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공수처장도 아직 지금 임명이 안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홍성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 4시간 뭐 약식으로 조사는 받고 갔고 그리고 갔을 때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거는 공수처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다. 그 다음이라도 귀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즉각 조사를 할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동훈 국회의원장 말에 대해서 이게 이상해 좀 평론가 말이.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은 지난번에 송영길 이제 전 대표가 그렇죠. 나를 왜 검찰은 수사를 안 합니까? 이러면서 검찰에 막 자진 출두하겠다 그러고 막 갔을 때 순서가 있다. 그렇죠. 기다려라. 그때 국민의힘에서 막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뭐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가는 걸 그렇지. 쇼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다그 순서에 그렇지.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 수사해봐야 당신 입장 확인하는 것 외에 더 가능한 게 있냐?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게 그게 수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사 그 말이 또 합당했어요. 그때 들었을 그렇죠. 때는. 공수처의 지금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1월 마찬가지야. 달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거에 불구하고 아직 이종섭 전 장관으로 올라가려면은 그 밑에 있는 예를 들면 법무관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부터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지금은 그렇죠. 압수수색한 거 증거물 분석을 한 분석이 안 끝난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이종섭 전 장관 순서도 아닌데 출국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막 가서 4시간 조사받고 그다음에 새로 개통한 전화 제출하고 그러고 나가놓고서는 이번에 8시간 조사받고, 그 다음에 옛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인데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가 무슨 조선제일검이라느니 대한민국 최고 검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사정을 뻔히 아는 분이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종섭 장관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사실 이게 엄청난 고심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가. 즉각 쇼를 그러네. 해라 이런 말일 수도 무슨 있겠어. 즉각 고심이냐면 쇼를 해라. 앞서 보신 한국일보 기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일보 지면을 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이후 당정 관계에 부담을 느낀 한 위원장이지만 총선 위기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물론 이 대사 소환 조사 및 귀국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는 만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공수처의 조사 지연을 지적해온 대통령실 입장과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실의 입장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까지는 안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걸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도 예를 들면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경질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요거 좀 주파수를 나름대로 맞추려고 한거 아닌가 싶은 대목인데, 하지만 한국일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과로는 불충분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예상되는 대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모두 죽는다. 대통령실도 대승적 판단을 한다는 생각을 한 위원장이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것조차도 자진 사퇴해주세요라는 말조차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름 모험이었다라고 지금 당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과연 이 모험이 먹힐 거냐에 대해서 오늘 보수 언론도 안 먹힐 거라고 좀안 먹힐 거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이미 입장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동아일보만 이렇게 보도했느냐, 다른 신문도 좀 저희가 비교해드려야지 그렇죠. 되겠죠. 신문 일면들을 한번 보시죠. 신문 일면들, 조선일보 오케이. 한동 말하는 것이고요. 이종섭 대사 즉각 귀국해야. 눈치 보고하면서 이렇게 주춤주춤하면서 얘기했는데 조선일보가 확 키웠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그리고 조선일보에 또 요게 원하는 메시지만 딱 썼습니다. 그러네요. 즉각 귀국. 요게 조선일보가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그치. 됐고 다른 맥락 필요 없고 일단 귀국을 해야 된다. 요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일보가 일종의 중재안, 솔루션을 제시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일단 먼저 귀국을 하고 그 다음에 대리대사로 좀한달 정도 있다가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조사받고 그리고 다시 나가라.
이게 조선일보가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머리 쥐어짜가지고 그 좋은 머리 쥐어짜가지고 만든 대안이란 말이에요. 아니, 좋은 머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 그런가? 아, 좋다고 IQ 좋은 머리? 아니 아니 뭐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뻘이 보이는 순데 뭐가 네. 좋아요? 대학 졸업을 못해가지고. 아 그래요? 뭐 어쨌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얘기를 했는데 예. 조선일보 입맛에 딱 맞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면에다가 저렇게 딱 하고 쳐 써준 거예요. 중앙일보하고 한국경향 이런 신문들도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동훈, 이종섭 귀국, 황상무 거취 결정을 네. 한국일보도요. 예, 한국일보 이종섭 귀국, 황상무 거취 결정을 강수 한동훈 네. 강수 네. 한동훈 강수라고 강수. 이렇게 해놨죠. 경향신문 네. 경향은 한동훈, 이종섭은 귀국, 황상무는 결단을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귀국해서 근데 뭐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호주대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일단 갔어. 외교 뭐 군사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교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갔어. 원래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근데 귀국해서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한 8시간이나 12시간이나 조사 받고 그리고 처벌되지 않고 그냥 계속 있어. 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아.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은 진실이 발견돼서 그렇죠. 대통령실에 어느 선까지 대통령실에 누가 전화를 했길래 전화를 받은 다음에 왜 장관의 입장이 그때 당시에 이종석 국방장관 입장이 바뀌었느냐 그걸 명명백백하게 가려달라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지금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이거를 그 진실을 밝혀달라는 게 국민들의 입장이지 이종섭이 와가지고 이종섭 대사가 와서 나 귀국했습니다 귀국했으니까 안심하세요. 저는 여기 있으면서 계속 조사를 받을 겁니다. 이건 쇼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뭘 노리는 쇼냐? 예. 도주가 아니에요만 그렇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도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종섭이 아니고 도주대사가 아니다라는 것만 그렇죠. 보여주고 싶다. 차이는 예. 선거 전이냐 후냐. 선거 이것만 전이냐 차이가 후냐.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공수처에다 던져놓으면 다 공수처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럴 때 공수처가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겠다. 지난번에 검찰이 아까 송영섭 송영길 대표 얘기할 때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앞에 가가지고 제가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때 되면 부를 테니 그때 와라. 그리고 문도 안 열어줬어 거기. 바깥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청사 안에도 못 들어가고 다시 되돌아와서 왔단 말이에요. 예. 공수처가 제대로 좀 뭐랄까 수사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때 되면 부르겠다는 입장문을 오늘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찔끔거리면서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뭔가 얘기한 거잖아요. 입이 터져가지고. 근데 조선일보 사면 한번 봐보시죠. 예. 여당 출마자들 아우성에도 말 없는 대통령. 저 사진이 중요합니다. 저 사진이 어디 갔습니까? 용산 어린이공원에서. 아, 메이저리그 야구. 저기 오 9회말 투아웃 9회말 투아웃 상황에서 저 밑에 됐는데 샌디에고 파드레스 네, 야구 교실에서 시범 타격을 하는 것인데 아, 폼 좋네 이제 제목하고 연결해 보세요 예. 말 없는 대통령 예. 대통령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야구나 하고 있습니다 예. 야구나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지금 그러네. 난리가 났는데 예. 선거 때문에 예. 여당 후보들은 선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아우성하고 있는데 네, 아우성이 나고 난리가 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대통령실 발 리스크 때문에 용산 리스크 때문에 죽겠는데 어린이 공원 야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야구. 예.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저 사진으로 비꼬아버렸네. 대통령실을 비꼬았는데 실제로 예. 대통령실이 홈페이지에 입장을 게시를 했어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게 조선일보에서 전하고 있는 건데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정치 공세다. 정치 공세다. 적극 반박을 할 뿐 다른 조치는 현재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종석과 관련해서는 예. 그렇고. 황상무와 관련해서는 황상무가 네 분장입니까? 네 달락짜리 그거 낸 거 빼고 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출국 금지가 이 대사의 기본권을 제한한 부당한 조치다. 이건 이제 안보실장이 얘기를 뭐 SBS하고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한 거고요. 어제 이종섭 대사가 KBS와 인터뷰를 한 걸 KBS에서 보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공수처와 이야기된 것은 4월 말 공관장 회의 기간의 일정을 잡아서 가는 것으로 조율됐다. 그리고 이미 저 한번 보도가 됐었던데. 네. 예. 그리고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KBS는 주로 이제 대통령실과 대사나 정부 입장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예. 주말 동안 황수석과 관련해서는
여론 추이를 살폈지만 인사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본인이 사과를 한 상황이라 현재로선 인사 조치까지 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도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가 나오는데요. 네. 고 회장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하고 통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대사의 조기 귀국 수사 필요성을 여당 내에서 거론한 데 대해서 이 대사는 기본적으로 도주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 대사가 이미 언제든 공수처가 부르면 오겠다고 입장을 내놓지 않았느냐. 제 말투에서 이미 느껴지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